슬럼프가 왜 오는지, 그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슬럼프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공부도 안 되니 신나게 노세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몇 단계 단계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시험이 약 200일 정도 남은 날이에요. 지금부터는 체감상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니 모두들 공부에 집중하셔야 할 시기죠?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공부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공부를 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슬럼프가 왜 오는지, 그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슬럼프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누님은 공부하실 때 슬럼프 겪으셨나요? 당연하죠. 수험생이라면 슬럼프는 다들 한 번씩 겪는다고 생각해요.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문제,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오는 슬럼프도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슬럼프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되지만, 이유 없이 내부적으로 오는 슬럼프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극복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꼭 수험생이 아니어도 별일 없는데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거나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를 모두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은 생체 주기상 기분이 좋고 나쁘고 리듬이 있는데요. 보통 이것을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죠. 이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시기를 슬럼프가 왔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험생이 슬럼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정말 아깝겠어요. 슬럼프가 왔다 가는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근우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보통 슬럼프면 어차피 공부도 안 되니 신나게 노세요 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몇 단계 단계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슬럼프인지 가짜 슬럼프인지를 구분해 보는 거죠. 진짜 슬럼프와 가짜 슬럼프요? 네,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책상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딱 30분, 이것도 힘들다 하면 딱 10분만 공부를 한번 먼저 해보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 게 싫어서 그렇지 10분만 해본다 이러고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이 쭉쭉 읽히고 그대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가짜 슬럼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10분 했는데도 못하겠다 싶으면 6과목 중에 내가 가장 잘하고 재밌어하는 과목 문제만 한 10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날은요? 저는 그런 날은 오늘은 가짜 슬럼프가 아니군 하고 빠르게 인정한 후에 운동을 했어요.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차피 공부 안 하면 체력이라도 키우자 하고 운동을 하는 거죠. 비록 공부는 안 하더라도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운동하고 나면 몸이 피곤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상쾌해지면서 기분 전환이 좀 되거든요. 그러고 싹 씻고 개운해지면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물론 원래 계획했던 양만큼의 공부는 못하겠지만 슬럼프가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이득을 본 거예요. 만약에 운동까지 다 했는데도 정말 끝까지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날이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신나게 놀아야 하는 날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붙잡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쌓인 스트레스를 다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서 놀아줘야 해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하루쯤은 다 내려놓고 놀라는 거군요. 근데 한 번 놀면 계속 놀고 싶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슬럼프라고 하루 놀고 온다고 한 후에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공부하러 안 오는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것은 밀려있는 인간과 좌절감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놀더라도 다음날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음을 하거나 늦게 자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늦어도 11시에는 잘 준비를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공부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꼭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놀기 흐름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놀다 보면 계속 놀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잘 놀았으면 다시 다음날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의 흐름을 끌어와야 해요.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으니까 공부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해커스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답니다. 아, 용어즈 퀴즈 영상을 통해 용어를 복습해 보거나 공부 방법 영상,
합격자들의 합격수기 영상 이런 것들을 보신 거군요. 네, 맞아요. 수험생에게 슬럼프는 빨리 극복할수록 좋은 건데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와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근우님이 말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나 확인해 주세요. 슬럼프가 온 것 같다. 공부 시작 전에 너무너무 하기 싫은 느낌이 온다 싶으면 가장 첫 번째로는 억지로 책상에 앉아 단 10분만이라도 공부해 볼 것. 그러고도 하기 싫으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문제풀이 해볼 것. 이 두 가지를 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라면 운동을 할 것. 여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 후에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전히 극복이 안 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놀기 대신 12시 이전에 잘 것, 다음날 무리 갈 정도로 과음하지 말 것, 자기 전에 공부 관련 유튜브를 봐서 공부 흐름을 다시 끌어올 것. 오, 맞아요. 한 번에 핵심을 바로 파악하셨네요. 근우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덕분이죠. 슬럼프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니 본인에게 슬럼프가 왔다고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상기하시면서 빠르게 극복하시면 그 다음엔 오히려 더 오래, 더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슬럼프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큰 고민거리였을 텐데 오늘 근우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